안녕하세요. 도쿄 타네다 공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탔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하이. 마락 TV의 마락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보다 진짜 너무 따뜻하고 일단 호텔로 가야 되니까 구글맵 마랑 TV가 일본 도쿄에 머무를 곳 바로 이곳입니다. 짜란. 컨디오 호텔. Thank you very much. 아리가토. 오, 아늑하네. 아늑하게 괜찮네요. 조이 마신. 항상 보세요. 되게 생각보다 네. 컴팩트. 아 지금 되게 뉴욕만 가도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아 신기하다. 우리나라가 좀 그렇구나. 슈트 그만큼 끝났잖아. 아 나이정 됐어요. 슈트 시작해 주세요. 빨리 빨리 가도 고생했어. 유시. 아, 하이 안녕하세요. 공기 냄새 어떠냐? 공기 냄새요? 네? 여러분들 쿠시테 왔습니다. 쿠시테의 꼬치 음식이라는데 쿠시테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잘 맞았어. 유튜버. 아 근데 진짜 맥주 자체가 와. 와 거품이 진짜 밀크쉐크처럼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검은소? 검은소? 네. 구러기유? 흑소? 네, 흑소. 아, 흑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소금이나 소금에 찍어야 되지. 아, 소금? 네. 그러니까 소는 엄청 맛있네요. 미디엄 레어네. 진짜 맛있어. 미디엄 레어로 익힌 소가 아,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네, 소금 좀. 오 마이 갓. 아, 세월에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진짜 맛있네. 이게 곤약? 곤약? 곤약, 곤약.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그죠? 이건 개고. 개. 이거는 이제 닭날개. 개. 와. 개살이네 이게. 이거는 그냥 드신 거야. 진짜 약간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형이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빨리 자자. 오늘 이 유튜브 본사에서 초청해서 아시아 몇몇 팀을 와가지고 오늘 컨퍼런스 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8시 26분. 26분이고 50분에 모이기로 했죠. 저희는 좀 일찍 나와서 커피 한 잔 싹 싹 자 이렇게 손바닥에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있어? 아, 스고이. 스고이 됐어. 9시 16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개국, 타이완, 일본, 한국 유튜버끼리 일본 도쿄 유튜브 스튜디오 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나요? Sir, what is this? Is it potato? That, yes, type of potato. It's kind of potato. Very nice. Can I try this? Yes, why not? Very nice. Oh, really? Yeah, 내일 여기 또 오잖아, 우리. 네. 저희는 따로 또 잡았어요, 다른 유튜버랑. 일본의 운동 문화는 어떤가? 운동은 안 하는데 왜 프로틴 그 구매력은 더 좋은가? 이런 거. 일본이 더 시장이 커요? BTS 그거는 안 큰데 대신 프로틴 제품은 엄청 커요. 상대가 안 돼. Please go ahead. 멋있는데 저 떠 있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사진이 더 잘 생겼어. 어떻게 된 거죠? 태양이? 만졌네. 여러분이 조명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쬐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처럼. 그래야 눈도 안 부시고 자연광처럼 잘 봤거든요. 아, 좀만 기다리시면 저도 이런 스튜디오 해가지고 많은 분들 해가지고 그런 토크쇼 하고 싶어요. That's interesting. I see, I see. Why is it? So even though it's a concept of like they said that they had bad. Namun han kereta aku sih. 저희가 예산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일본 편의점 음식 웬만하면 다 맛있대요. 내가 또 그제 맛. 본토니 오케이 피니토 피니토 와 이거 봐라 보조 빼다리 뺐다스 일본이 이렇게 후 음식이 다 후하다 그랬는데 와 시킨다 라멘데스 자 지금은 아침 8시 26분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 비프 비프 프리미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데스카. 이곳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보시면 뭐 유튜브를 상징하는 지금 플레이 버튼도 있고 도쿄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렌트가 가능하고 일정 구독자 수를 넘고 이제 검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그러니까 건장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누구든지 한 달에 제가 알기로 4번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뭐 쉼터와 그리고 또 촬영할 수 있는 조명식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뭐 공짜예요. 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음료 바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스튜디오 4 네 번째인데 오픈 스튜디오라 그래서 정말 광경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저기 도쿄 타워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줄 곳은 이제 스튜디오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뭐 장비 대여라든지 편집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방송 장비와 의상을 빌려주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가 없다 한들 의상이 없다 한들 이곳에서 미리 얘기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대응하실 수 있고요. 이곳은 스튜디오 1인데요. 보시면 가정집처럼 되어 있고 네 조명도 다 있고 가정집 냄새가 나네요. 저희가 어제 이곳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할 곳은 보슬워칭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미리 대여를 해주셨다고 해요. 소리가 잡히죠? 확실하게 소리가 잡히고 지금 이 하얀 뭔가 있는데 어디가 벽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하얘요.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벽이 하얗고 보시면 크로마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언제든지 뭐 뒤에 뒷배경을 아무렇게 그러니까 장소적 제한을 가장 풀어주는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모슬와치님을 모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문과 저도 또 소화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해서 네 좋은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엘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섹스어플도 하고 마른 근육질의 몸매를 저 선배가 한다고 합니다. 아 선배. 일본에서도 식스팩이라 그러네요. 식스파크. 아 식스파크. 한국에서는 단백질 파우더라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단백질 파우더라는 그 제품이 소비량이 더 많을까? 제가 먹힙니까? Those colorful eyes, they don't shine like they used to. The city.